인터넷 대출 해가지고 돈 쓰질 않나. 인터넷 대출, 와. 돈을 어디다 쓴 거지? 너무 궁금하다. 친구 돈 빌려줬어? 응? 아니. 그럼? 인터넷 도박 같은 거 했니? 도박 안 해. 그럼, 그러니까 어디다 썼냐고 말해야 내가 알지. 대답을 안 해, 아예 그냥. 아유 답답해. 어디다 쓴 거예요, 그럼? 그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. 아직도 얘기를 안 해? 아유, 들어가기 싫은 거야. 집에 들어오면은 답답한 마음이 커지니 큰 것 때문에 밖으로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가기 싫으니까 잔소리하고. 싫겠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누구야? 누구지? 나 장 보러 나왔어. 누구야? 장 보러 나왔어? 응.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? 아. 아. 몰라? 집에 있겠지? 설마 남자친구 아니죠? 떡을 일이 있어요, 너 거지? 뭐, 그게 그렇다만. 전 남친이랑 전화를 했어요. 어? 전 남친? 남편이 아니고. 동네 오빠? 안녕하세요. 아, 그 만삭 때 그 안아주다 걸렸던. 아, 만삭 때 사귀었던 그분? 만삭 때 네. 이렇게 안았던 오빠? 네. 어. 아, 그 애기까진 책임질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던. 엄마한테 약간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. 아, 추워. 오빠 팔이 안 익었어? 나 패딩 입었는데. 패딩 입었는데 춥다고? 지금 연애할 때인가요? 얼마 전까지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던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. 답이 없네. 할머니가 주 양육자 같네요. 너 왜 이제 와? 응? 나간 적 언젠데? 내 본 사람이냐? 아니. 그럼. 보모사 왔어? 어? 야, 이만 넘게 찍혔던데 뭔데? 이거 뭐야? 술 먹지 말랬지? 다 네 거네? 애기 건 없어? 먹은 거 맞아? 하영이 줄 건 없어? 어? 할 말이 없는 거야, 집에 먹으면. 마트에는 그냥 어차피 하영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뭐라 하지? 다시 다가가고 싶기도 했었어. 나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불편하니까 또 나가고 싶고. 엄마 잘못했어. 어? 언제까지 내가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럴게. 그럴 수 있잖아요. 전혀 없어요. 잘못했다고 하는 게.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. 그냥 엄마가 야속하기만 한 거지 계속 그냥. 어, 맛있겠다. 비지찌개 하셨네요. 어우. 맛있겠다. 이렇게만 보면 아주 단란한 가정이에요. 이렇게만 보면. 이 장면만 보면. 맛있어? 커야 먹어. 또 줘? 애기한테는 정말 관심이 많이 없구나. 많이 먹으면 배 아파.
한 번도 제가 밥을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실 것 같아. 철없는 언니 같아. 너 술을 사와야 되냐? 응? 엄마 고기만 사오라 했잖아. 응? 애기는 이게 밥 먹고 싶어도 먹으면 탈락가봐 탈락가봐 먹이지도 못하는데 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? 응? 조금 참고 그래야지 애기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내가 과한 거 바라니? 와 지금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. 힘든 거보다 답답함이 최고 힘들죠. 말을 안 해요.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 얼마나 답답하구냐 나는. 그치 나 이쪽 벽하고 보고 얘기하니? 응? 조금 더 늦어지면 안 된대. 자극 많이 주래. 언어도 지금 많이 늦는 거고. 3개월 전에 엄마, 아빠 마스크 보고 마스크 씌워달라고 마마마 했었거든요. 잘했어요. 어느 순간 갑자기 안 하는 거야. 지금 한 3개월 됐어요. 안 한 지. 이게 자극이 전혀 없으니까. 지금 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말을 많이 걸어줘야 되거든요.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표현하고 아이한테 교감을 좀 많이 줘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거를 아이한테 많이 보여줘서. 엄마는 저렇게 바라는데 딸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. 아. 어머니도 그리고 유선 씨도 더 힘든 상황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. 보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고. 유선 씨, 그 삼촌이 하나 더 물어볼게. 그러면은 육아를 하기 싫은 거예요? 할 수 없는 거예요? 솔직하게 말해. 육아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좀 하기 싫은 것도 있어? 네. 근데 이게 육아가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이제 유선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탁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술, 담배, 핸드폰, 탄수화물, 연애. 즉각적인 쾌락, 즉각적으로 딱 좋은 거에 확 빠져버리고 좀 집중해야 되는 육아는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안 겪어본 우리는 몰라요, 사실은. 엄마가 얼마나 좀 답답하고 깝깝하실지. 그렇죠. 아유. 자야지. 이제 애기 잘 시간인가 봐요. 음악 바꿨으니까 또. 이리 어? 누워. 또 어디 나갔어? 애기 엄마 어디 갔나? 어? 화장도 하네? 11시인데요? 밤 11시? 나가려고? 나 갔다 올게. 나 갔다 올게. 넌 지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씨 엄마 실갱이 하는 거 보면서도 지금 나가고 싶냐? 이미 뭐 나가기로 준비 다 했는데 뭐.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냥 그런가 봐요. 엄마 갔다 올게. 뭐 통보야 통보 이제. 말문이 진짜 막히시겠다. 어디 가시는 거야? 어디 간 거야? 나 왔어? 어 왔어? 응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친구? 야, 저 표정 봐. 표정이 너무 다르다, 엄마 앞이랑 친구 앞이랑. 오랜만이다. 그 순간에는 하나의 엄마라는 걸 잊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지. 연애 고민 같은 건 없어? 연애, 연애 얘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연애 얘기만 나오면 좋구나. 엄마 알면 손이 또 나중에 남자 만나냐고 뭐라 할 것 같은데. 아이고 아이고 연애는 제발. 얘 최근에 토를 해갖고 알게 됐단 말이야. 또 SNS에서 만난
남자랑 썸 타는 거예요? 아마 다음 달 만나면은 연애로 갈 것 같긴 한데. 아이고. 결혼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술 먹고 그냥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. 나 그때 내가 맞췄잖아. 뭐를? 언니 혹시 그 아니지? 내가 생각하는 그 아니지? 이러면서 처음에 나도 아니고 말했어. 그래도 생명 같은 아이 같은 아이잖아 지금. 아니야? 응. 오해한다니까. 이게 웃을 일인가요? 아유 왜 그런 말을 해.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4학년반도 포기하고. 애기만 키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부정하고 싶은 현실인가 보다 지금이. 그러니까 애 키우고 싫은 거죠. 그치, 애가 무슨 죄야. 어머니 아예 모르시는 거지? 응. 친구도 당황했네. 엄마 여보, 걱정되니까 뭐라 하는 거는 알긴 하는데. 엄마의 마음은 알긴 하는데. 얘 다섯 살 될 때까지 그냥 나보고 그냥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고 못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이잖아. 이러고 살 바에 내가 없어지면은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.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죠? 엄마가 언니한테 어떤 존재야? 잔소리할 땐 그냥 나한테만 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. 좋은 말 해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. 좋은 말 해준 기억이 없어? 응. 아이고. 엄마한테 뭐 많이 쌓여 있구나. 엄마가 막 나쁜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. 집에 있으라고 그러셨나 봐요? 애 어리니까? 이제 애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엄마가 해주겠다. 그래서 못 나가게 하니까 또 그걸 답답해하고. 그게 이해가 본인을 위해서 어떤 뭐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근데 유선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초등학교 5, 6학년 지내고 얘기하지만 얘 감정의 이런 것들은 성인이거든요. 우리는 애 취급을 하고 애한테 얘기하지만 얘는 나도 성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말하지? 그게 계속 공격으로 들었는 거예요. 너무 애 취급으로 아이를 이렇게 누르려고만 하니까 오히려 유선 씨는 그게 반발이 생기는 맞아요, 일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시간은 흘러가고. 아직도 안 왔어. 이제 온 거야. 아유. 나 시간이 늦은데 이제 들어와. 응? 나와봐. 어머니도 화가 나시지. 답답하시지. 진짜 열받을 거야. 앉아봐.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?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해. 응? 저 늦게 나갔잖아. 늦게 나갔어도 애 엄마잖아. 집에 와야지. 엄마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. 너는 애기 돌보는 거는 응? 소홀히 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는
해야 되고. 저런 얘기 수백 번 하셨을 것 같은데 매일. 맞아, 수만 번, 수만 번. 지금 너가 하는 행동들은 솔직히 사랑구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. 근데 엄마는 말하면 그냥 다 안 된다 그러잖아. 다 안 된다고 한 적이 어딨어? 안 된다고 하는 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. 그때 어느 날이야? 너 경찰하고 서 있었어. 또? 너는 아주 맛이 가갖고 흔들고 있고. 만취 상태로? 사고 당할 수도 있고 피해 당할 수도 있고. 위험하잖아요. 그러고 나서 너 절대 나가서 술 먹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, 그대로. 일을 나간다고 나갔는데 술 먹고 길에서 누워서 자는 애를 경찰이 데리고 왔어요. 길에서 잤어? 그래서 당장 일 그만둬라,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. 너 사고 날까 봐 너 무섭고 안 되겠다. 그래서 그만두게 했어요, 그 다음날 바로. 아, 어떡했으면 괜찮겠어. 위험하잖아요. 그 돈 개념은 있니? 지금 누구 돈으로 썼냐, 가서? 엄마 카드로 긁었잖아. 엄마 돈으로? 술 먹은 것도. 네, 하나도 안 미안해 보여. 아이고. 그냥 그뿐이었으면 다행인데, 그전에도 마찬가지고. 인터넷 대출 해가지고 돈 쓰질 않나. 인터넷 대출? 와. 돈 어디다 쓴 거지? 너무 궁금하다. 친구 돈 빌려줬어? 응? 아니. 그럼? 인터넷 도박 같은 거 했니? 도박 안 해. 그럼, 그러니까 어디다 썼나를 말해야 내가 알지. 대답을 안 해, 아예 그냥. 아유, 어이구 답답해. 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딸한테 이제 핸드폰을 이제 그때 또 뺏어서 이제 확인을 다 했어요. 빚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니까 다 뜨더라고요. 얼마가 빚이 졌나. 300은, 3,400은 될 거예요. 어디다 쓴 거예요, 그럼? 그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. 아직도 얘기를 안 해?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지. 난 솔직히 걱정돼. 얘가 뭐 밖에서 사고 쳐가지고 누구한테 협박이라도 받아갖고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나. 사고 그런... 안 쳤다고. 통장에 돈이 빵원이었어. 80원. 근데 어디다 썼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안 돼. 이런 돈 갖다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닌가. 아니라고. 어머니 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신가. 그때 병원비가 돈 천만 원이 나왔죠. 그래서 모아놓아서 하영이한테 주자고 했거든요.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. 네. 많이 힘들었죠.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. 아, 그러니까요. 그런 돈을 갖다 쓰면 안 되지. 그냥 많은 거 안 바래. 엄마의 불안한 이거를 조금 해소해 주면 안 돼?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없어지면, 아주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널 믿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. 아이고 참. 뭐 말을 해야 되는데. 그냥 말하기 싫은 건데 보니까. 엄마 잔소리 하니까. 답답했죠, 한마디로. 그냥 자기 멋대로,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날 그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만 살고,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. 정말 힘들었어요.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아이고 답답해라. 아, 답답하다. 저 엄마가 답답해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? 한 번씩 무슨 얘기를 하든 혼내기만 하니까
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무슨 말만 하면 다 없내니까? 네. 대화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야단 맞는 기분이 들었구나. 네.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언젠가 끝나니까? 네.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생 지금 막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나가지 말고 나가면 나갈 때마다 맨날 뭐라 그러고 막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면 애가 막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지금 네,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기능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유선 씨가 정서적인 문제도 지금 있지 않나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어떤 의욕이나 동기를 잘 느끼고 있지 못하는 상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쉽지 않다 어렵죠 안녕하세요 우리 검사한 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작진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아 병원 왔나 보다 그래서 우선 우울한 그 설문지에 대해서가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이 우울한 설문지 점수도 녹색으로 보이면 26점으로 돼 있죠. 그러니까 이거는 1, 2, 3, 4, 5단계로 나눴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 기분이 가장 심한 우울감을 보이고 있다. 엄청 높아.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. 매우 심한 수준이야. 네, 최고 수준이네. 많이 심한 정도야.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울감, 무기력감, 뭐 불면, 식욕저하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. 이 정도의 점수 수준이 되는 거고. 지금 못 나가니까. 심각하구나. 또 이 우울증 점수를 좀 볼게요. 이것 또한 점수가 굉장히 높죠. 사회 불안, 사회 공포. 사실은 60점 거의 만점인데 거의 만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. 계속 불안한 것도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심각한 우울, 심한 불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우울증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. 본인도 힘들었겠다. 본인도. 네. 막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거는 혹시 있을까요? 지금 뭐 힘들다도 좋고 아니면. 뭐 도와줬으면 좋겠다도 좋고 뭐 서운한 것도 좋고 다. 아이고 답답해라. 아 답답하다. 아니면 요새 1번으로 제일 힘든 거.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건 진짜 힘들다 내가 요새. 그런 거. 말을 좀 해야 도와줄 수 있을 텐데. 그러게. 유선 씨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, 요새? 궁금한데. 이게 내가 말로 한번 뱉는 거는 중요하긴 해요. 내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가장 힘들었더라? 뭐 이런 거를 그 중에서도 가장 딱 떠오르는 거는 한번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야 어머니도 아시고 치료라는 사람들도 좀 알 수 있고. 그냥 힘들게 하는 딸. 아휴, 유선 씨가 효도 해야 될 텐데. 언제까지 짊어져야 할 짐? 아휴.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현재는. 딸이랑 손주 걱정해. 어머니는 또 검사를 한 게 우리가 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제 스트레스 검사를 한 거거든요. 요 이제 혹시라도 몸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긴장이나 걱정이 많은 불안은 중간 정도는 돼서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. 아유 고도의 스트레스. 겨우겨우 버티시는 거죠 뭐. 아니 아침부터 뭐 새벽까지 도대체 쉬지를 못하고 저걸 계속 잘 쉬지도 못하시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
아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가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봤었잖아.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게 뭐야? 응? 엄마가 그래도 좀 시도를 해보고 계시는데. 가장 힘든 거 아기 키우면서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뭐 어떤 거든 알아야지. 가장 힘든 거. 그냥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봐. 힘든 거를 거의 혼자 삭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뭐가 힘든지를 모르겠어. 에휴, 참. 나름 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. 미안하죠. 혼나는 것도 실망시키는 것도 싫은 것 같아요. 그때그때 얘기해야 해결이 되잖아.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? 네가 말을 해줘야지. 할 수 있지? 다 필요 없어요. 저한테 말 뭐 필요해요? 엄마 고마워, 사랑해, 미안해.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잖아요. 보듬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. 그거죠. 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하나 대답 말듯이 하나씩 천천히 좀 변해갔으면 좋겠어요.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.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. 엄마한테 제일 미안한 건 뭐예요? 아기랑 같이 있고 그런 게 제일 고맙죠.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면 유선이가 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뭐 정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. 아이를 같이 이렇게 공감대 있고 또 또래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유선이가 탈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어머니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런 공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어머니 마음도 좀 편해지실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행복감을 좀 찾으실 거예요. 유선이 친구 좋아하죠? 응. 친구 좋아하죠? 응. 딸은 나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. 이제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야. 그 딸을 이쁘게 키우면 아마 유선이한테 제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. 네. 네.